영월 군수 선거는 3선을 지낸 박선규 전 군수가 4년 만에 다시 출마하면서 선거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역 군수가 재선 도전에 나섰고, 민주당도 이번에는 반드시 군수를 배출하겠다는 각오여서 초반부터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에서 내리 3선을 지낸 박성규 전 군수가 4년간의 공백을 깨고 군수자리 탈환에 도전합니다. 3선 12년 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들께서 10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고 4년 동안 많은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영월의 새로운 희망도 만들고 또 영월의 발전과 또 국민들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출마하게 됐습니다. 최명서 현 군수도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고 현 군정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또 정원도시, 젊은이들의 일자리로 가득 찬 청년도시, 교육, 의료, 문화가 잘 어우러지는 강원 남북권의 거점 도시, 그런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엄승렬 군의원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공천 경쟁은 3파전 양상입니다. 같이 사시는 분들이 사는 동안 즐겁고 평안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러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군수를 배출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3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경제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펼쳐온 엄희연 소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영월은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군민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경희 영월군 의장은 외형적인 발전보다 내실 있는 행복한 영월을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 같은 건 지향하고 그냥 주민으로서 내가 주민이라 그러면 아,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거죠. 내가 피부로 느끼는 편안함, 살기 좋은 거. 김기석 전 영월군 재무과장도 34년 공직 생활을 발판 삼아 군수 자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공직 생활을 34년 하면서 기업 유치 부분에 제가 행정의 강원도 행정의 다리를 한 이런 전문가로서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에 선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3선 연임 군수의 재등판이란 변수가 생긴 데다 한 번도 영월군수를 배출하지 못했던 민주당의 거센 도전까지 다소 싱거워 보였던 영월군수 선거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